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에 겪은 실화입니다. 당시 저는 방학을 맞아서 이것저것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. 얼마나 잤을까?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누나가 제 옆에서 울먹이며 빨리 일어나라고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. 누나는 비몽사몽 눈을 뜬 저에게 자신이 방금 꿨던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꿈에 누나가 횡단보도를 보고 있는데 파란불이 켜지자 사람들이 길을 건넜다고 합니다. 사람들이 모두 길을 건너는 동안 할머니 한 분이 걸음이 느려서 횡단보도 중간에 서 계셨는데 신호가 갑자기 바뀌며 차 한 대가 할머니를 치고 가버렸다는 겁니다.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깼는데 어두컴컴한 방 안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얼핏 보였답니다. 그런데 할머니가 팔을 짚으며 눈앞까지 성큼성큼 기어왔다는 겁니다. 그 모습을 본 누나는 그대로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저에게 옹고라 합니다. 전 새벽에 사람을 깨워서 무슨 개꿈 이야기냐며 빨리 다시 자라고 했고 누나는 울면서 혼자선 못 자겠다며 제 방에 누웠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언제 갔는지 누나가 자기 방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더군요. 저는 곤히 자는 사람 깨울 땐 언제고 저렇게 자고 있다며 궁시렁대며 그 일을 그냥 넘겼습니다. 그로부터 일주일 후 늦은 새벽에 어머니께서 저와 누나를 깨우셨습니다.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가보니 밖에 아버지와 고모께서 차에 시동을 걸고 계셨죠. 할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. 저는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누나에게 일주일 전 있었던 일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. 그런데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누나가 펄쩍 뛰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러는 겁니다. 누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장난을 치고 싶냐며 화를 냈고 그런 누나의 태도에 저 역시 화가 나서 부모님 앞에서 서로 다투고 말았습니다. 그 후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다시 한번 누나에게 물어봤지만 누나는 끝내 기억나지 않는다.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펄쩍 뛰더군요. 이상한 것은 누나가 꿈속에서 봤던 그 장면이 왜 당사자도 아닌 저의 기억 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가 하는 점입니다. 그날 새벽, 제가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?